많이 기다리셨죠, 아가들. 신곡을 발매하자마자 아카라를 제일 먼저 찾아주신 의리 있는 분들, 의리! 라포엠의 유채훈, 박기훈, 정민성, 최성훈 씨 오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제일 나이 많은 테너 유채훈입니다. 유채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면 라포엠에서 제일 나이가 작은 막내 박기훈입니다. 나이가 작다. 나이가 작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두 번째 많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포엠의 두 번째로 나이가 적은 정민성입니다. 두 번째 적다. 아, 이번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싱글로 나왔고요. 총 3부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노랜데 3부작? 네, 노랜데 시리즈로 딱 준비를 해서 네. 트롤리지 해서 처음에 고통, 희망, 극복 이렇게 해서 테마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아마 텀을 두고 네. 이렇게 디지털 싱글로 신곡들로만 딱딱딱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야, 멋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돌로레 고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두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곡이요. 네. 그러면은 3부작이면은 다음 앨범도 네. 무언가가 이제 꼼싹꼼싹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뭐야, 너무 기대된다. 빨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그리고 노래가 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이거보다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놀랄 겁니다. 네. 자, 느닷없이 가겠습니다. 라포엠 콘서트 오자 스포! 바쁘다 바빠. 와우. 예, 지금부터 콘서트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요. 스포니 네. 여러분 스포입니다. 스포. 네네. 간질나게 꼭 다섯 글자로만 네, 해주셔야 글자. 돼요. 그럼 질문 나가겠습니다. 라포엠 콘서트를 보고 나면 이거 하나는 평생 못 잊을 거다. 채훈. 요미 춤사위. 귀요미 춤사위. 자, 기훈. 우리 라포엠. 우리 라포엠. 자, 성훈. 라포엠 자체. 오. 민성. 라포엠 애교. 이거 스포가 아닌데요. 네. 자, 좋습니다. 완벽한. 이번 콘서트에서 야 이건 진짜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하는 라이브 한 소절씩 스포를 갈 텐데요. 이거 돌아가면서 짧게 한 소절만 스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좀 하셨죠? 자, 그럼 우리 아델과 동갑인 채훈 씨. 네, 하겠습니다. 짧게. 네. 아, 조금 삐딱하면 네. 기훈. 네. 너무 센 거였어. 너무 놀랐어 지금. 네. 자, 기훈. 라비키나. 좋아. 자, 성훈. 여러분 티켓팅 하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 민성. 저 달 빛을 녹여. 그래도 세 번째 서로 보니까 조금 네. 편안해졌다고 네,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편해졌어요. 네, 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냥 뭐 선배님 이런 거 빼고 그냥 누나 그냥 이렇게 하시면 제 본명이 효진이거든요. 아, 효진 누나 이렇게. 네, 효진 다 같이 누나. 효진 누나 한번 갈까요? 하나 둘 셋. 효진 누나. 여러분 티켓팅 하세요. 라포엠 얼마나 친해졌니? 빠밤. 아, 이거 저희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원하게 하세요. 라포엠 네. 얼마나 친해졌니? 빠밤. 네, 지난 1년 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라며 들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방송 전에 네 분께 사전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각자 어떤 답을 했는지 지금 서로 모릅니다. 네, 서로 맞아요. 모르는 맞아요. 상태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자, 한 분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스케줄을 함께하며 많은 식사를 함께한 라포엠 멤버들이에요. 그렇다면 멤버들이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메뉴는? 이란 질문에 각자 답을 적었습니다. 자, 지금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자, 채훈, 성훈, 민성훈 햄버거, 네. 기훈 씨 치킨. 어디서 드셨어요? 혼자 몰래. 혼자 치킨? 아니 누구랑 도대체. 저희 치킨 잘 먹은 적 없는 치킨은 잘 같이 안 먹었는데. 아니 지금 세 분이 햄버거인데 혼자서 네. 치킨이에요. 생각을 해봐 햄버거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보니까 햄버거가 맞는 것 같고 예. 약간 이렇게 햄버거는 저희가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자주 먹고 또 연습할 때도 자주 먹어서 네. 제가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이렇게 치킨 한 번씩 먹거든요. 한 번씩.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그동안 단톡방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한 멤버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야 통일이 됐네요. 만장일치 최훈. 말 자, 많이 하죠. 우리 네. 아들과 동갑인 채훈 주로 네. 무슨 주제로 말을 거는 건가요? 아, 형은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가 없고요. 아, 이것도 딱, 토커구나 토커. 네, 하나하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속 정말, 주제 바뀌어요. 네, 계속 주제가 바뀌어요. 그 요즘에 그 MBTI 하면 예. 저 빼고 다 I고 제가 E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E라서 좀 정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형의 얘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주제가 한 10개 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톡 확인 안 하면 막 숫자 맞아요. 막 두두두두두두두 쌓이고 네, 네, 300개 와 있구만. 그 리액션 안 해주면 또 살짝 삐지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 제가 또 그런 눈치가 없어가지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생각날 때마다 뭐 웃긴 거 있으면 보내고 재밌는 거 있으면 보내고 할 말 있으면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배설을 하고 가는 거죠 그냥. 쏟아내고. 내가 막 쏟아내고. 그럼 나머지 세 분 중에 리액션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본인이 얘기했을 때. 요즘엔 잘 없는 것 같아요. 라포엠 멤버들은 음악 이외에 이것을 할 때 진정한 하나가 된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채훈 민성은요 같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 맞아. 막 먹을 때 하나 그러죠. 그러니까 네.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은 정말 밥 먹을 때야.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기훈 씨는 수다 떨 때. 성우 뭐. 씨는 기훈이 놀릴 때. 아니 정말 기훈이가 애교가 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놀리는 것도 리액션이 네. 있으니까 놀리는 맞아요, 거예요 상대한테. 맞아요. 저희가 놀린다기보다는 재미 막 이게 놀리는 거죠. 막 발 간지르면서 간지럽고 옆에 있을 때 쿡쿡 찌르고 이러면 기훈이 너무 재밌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모이면 발 간지럽히는 사람은 저희 멤버들도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유독 이 둘이 몸으로. 네. 서로 장난을 많이 쳐요. 어, 그렇구나. 네. 저도 동생이 없어가지고 네. 민성이랑 기훈이 보면 막 장난치고 싶어서 같고.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정말 세 번째 출연 너무너무 편하게 잘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다음에 또 다음 디지털 싱글 나오면 두 번째 네. 나오면은 그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밖에서 일정 정하고 가시면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볼 네. 시간을 기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가 인사를 드릴게요. 아브라카다브라 같이 해주세요. 네. 끝내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카다브라.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